어서 오게 모험가여. 나는 자네와 접견을 진행할 상급 현자 비르디타스 1세. 자네가 엘릭서에 대해 궁금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네. 지루한 글보다는 직접 연성을 진행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며 설명해 줄 것이니 엘릭서의 연성에 대한 의문을 푸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일세. 우선 자네를 위해 가이드 퀘스트를 하나 준비해 둘 것을 일러두었네. 하급 현자를 만나 퀘스트를 수행하면 수련용 엘릭서를 받을 수 있을 게야. 수련용 엘릭서는 실제 엘릭서와 동일한 연성을 경험해 볼 수 있으니 실제 엘릭서 연성을 시도하기 전 꼭 연습을 해보는 것을 추천하지. 자, 엘릭서 연성의 첫 단계는 바로 정제일세. 앞으로 자네는 연성에 앞서 총 5번의 정제를 진행해야 한다네. 여기 3가지 효과가 보이는가? 나는 이 중에 공격력 효과가 마음에 드는군. 이렇게 효과를 선택해 정제하기 버튼을 누르면 엘릭서에 선택한 효과가 정제되는 것이지. 이제 두 번째 정제인데 아까와는 달리 효과에 붙은 어깨와 상의 전용 표시가 보이는가? 이 효과들은 반드시 해당 부위에 부여되어야만 발동되는 효과라네. 아무리 뛰어난 효과라도 올바른 부위에 부여하지 않는다면 소중한 효과가 헛되이 사라지게 되니 꼭 주의하길 바라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엘릭서 정보를 눌러보겠나. 공용은 부위와 무관하게 부여가 가능한 효과라네. 수많은 효과들이 존재하고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도 좋겠지. 자, 두 번째 효과는 최대 생명력을 선택하고 진행해보겠네. 오, 이번에는 세트 효과가 나왔군. 달인 질서와 신념 혼돈이라는 효과 보이는가? 세트 효과는 두 효과의 합으로 발동되는 것으로 투구 부위의 질서와 장갑 부위의 혼돈이 조합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지. 동일한 세트 효과를 투구와 장갑에 부여하고 특정 조건을 발동한다면 세트 효과가 활성화될 것일세. 효과의 마우스를 가져가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네. 지혜의 엘릭서 합이 35, 40 이상일 때 세트 효과가 발동된다고 쓰여져 있군. 이는 자네의 장비에 부여된 엘릭서의 레벨 합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세트 효과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다른 세트 효과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발동된다고 생각해주게나. 자네에게는 달인 효과가 어울릴 것 같군. 아, 보자. 네 번째 효과는 적합한 게 없으니 무력화를 정지하도록 하지. 마지막은 딜러에게 적합한 세트 효과인 강맹 혼돈을 고르도록 하겠네. 이렇게 5번의 정제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연성이 시작된다네. 엘릭서 연성은 현자의 조언을 받아 효과의 수치를 조정하며 최종적으로는 두 개의 효과만을 남기는 과정일세. 우선 지금은 연성의 목표를 공격력과 달인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지. 자, 우측의 효과들 앞에 붙어있는 20%라는 확률이 보이는가? 기본적으로 한 번의 연성마다 이 확률에 의해 하나의 효과가 선택되며 단계가 오르게 된다네. 현재의 조언 중 이번 연성에서 공격력의 연성 확률을 35% 올려준다는 조언이 있군. 이것을 선택해보면 공격력의 연성 확률은 55%가 되었고 그 외에 선택 확률이 11.3%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일세. 조언 선택을 눌러 해당 조언을 확정하도록 하지. 이후 연성하기를 눌러 공격력이 연성되는지 지켜보면 된다네. 오, 다행히 공격력이 연성되었군. 좋은 출발일세. 이번에도 연성 확률을 올려주는 조언이 나왔지만 5%밖에 되지 않는군. 하지만 이 조언은 단발성의 조언이 아니라
앞으로의 연성 전체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조언이니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더 유용할 수도 있네. 조언을 선택하고 연성해보도록 하지. 달인 효과가 연성되지 않았군. 하지만 달인 효과를 목표로 삼았으니 당장은 체감되지 않더라도 연성 확률을 꾸준히 높여두는 편이 좋겠지. 이번에는 조언에서 처음 등장한 연성 대성공 확률을 설명해 주도록 하지. 우측에 위치한 효과들 옆에 쓰여진 숫자가 보이는가? 이 확률은 해당 효과가 연성될 때 추가로 한 단계 더 연성될 확률을 의미한다네. 원하는 효과에 연성 대성공 확률이 높다면 보다 수월하게 단계를 높여나갈 수 있겠지. 달인 효과의 연성 대성공 확률을 100%까지 올려둔다면 추가 연성은 확정적이겠지. 해당 조언을 선택하고 연성을 진행하면 오, 축하하네. 달인 효과가 연성되면서 연성 대성공까지 이루어졌군. 이번 조언은 임의의 효과 하나의 단계를 1 올려준다고 하네. 이렇게 조언 중 연성과는 별개로 현자가 직접 단계를 조정해주는 조언들이 있으니 잘 선택하면 좋겠군. 자, 조언을 선택해보도록 하세. 조언은 제대로 적용되었지만 원하지 않는 효과의 단계가 올라갔군. 이번 조언 역시 단계를 조정하는 조언이군. 하지만 50%의 확률일세.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조언은 연성과는 별개로 진행되고 다른 조언들 역시 지금으로는 마땅치 않으니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세. 오호, 조언이 성공해 단계가 상승했군. 지금 기세를 이어 연성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지. 현자들의 조언 뒤에 파란색과 보라색 구슬이 보이는가? 여기서 파란 구슬은 질서 수치를, 보라색 구슬은 혼돈 수치의 누적을 나타낸다네. 특정 현자의 조언을 선택하면 그 현자에게는 질서 수치가 하나, 선택받지 못한 다른 현자들에게는 혼돈 수치가 각각 하나씩 쌓이게 되지. 오른쪽 조언이 보다 매력적이지만 이번은 질서 수치를 설명하는 단계이니 의도적으로 가운데에 내 조언을 선택해 질서 수치를 가득 채워보도록 하세. 이전 단계와 같이 조언 및 연성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렇게 나의 조언이 질서 상태의 조언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네. 선택하는 효과의 단계를 1 올려준다니 유용한 조언으로 보이는군. 계속해서 달인 효과를 선택해 나가도록 하지. 조언으로 달인 효과의 단계가 1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군. 이렇게 질서의 조언은 강력한 확정 효과를 주는 경우가 많으니 현자들의 조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도록 하게나. 오호라, 치트리니의 조언이 계속해서 선택받지 못하면서 혼돈의 조언이 활성화되었군. 혼돈의 조언은 질서의 조언과는 달리 변화무쌍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네. 지금도 보다시피 모든 효과 단계를 임의로 뒤섞는다는 조언을 하고 있군. 우리에게는 적합한 조언이 아니니 이번에는 넘어가는 것이 좋겠군. 조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조언 보기를 선택하여 새로운 조언을 받아볼 수도 있네. 다른 조언 보기는 기본적으로 2회 부여되니 중요한 기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중히 판단하길 바라지. 우측에 치트리니에게서 소진 조언이 등장하였네. 이 조언은 자네가 선택한 효과의 단계를 2에서 3 올려주는군. 아주 강력한 조언이지만 해당 현자가 지닌 모든 힘을 소진하는 위험을 감당해야만 하지. 자네에게 직접 보여주도록 하겠네.
조언에 따라 달인 효과를 선택해보세요. 달인 효과가 크게 상승한 것이 보이는가? 이처럼 현저의 힘을 소진하는 조언은 아주 강력한 효과를 지니고 있지. 그러나 해당 조언이 선택된 이후부터는 더 이상 해당 현자로부터 조언을 들을 수가 없으니 앞으로는 두 현자의 조언으로만 연성을 진행해야 하네. 우리가 목표하지 않는 최대 생명력의 연성 확률을 20%나 낮춰주는 조언이 나왔군. 유리한 효과니 선택하는 것이 좋겠어. 이번 연성에는 연성 기회를 2회 소모하는 대신 공격력을 2단계 연성해주는 조언이 등장하였군. 기회를 2회 소모하는 것은 아쉽겠지만 원하는 효과를 확정적으로 연성시키는 조언이니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좋은 조언이 될 수도 있지. 조언을 선택해보도록 하세. 처음 자네에게 연성 단계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면서 연성은 최종적으로 두 개의 효과가 남을 때까지 진행된다고 했던 점 기억하고 있는가? 이제 연성 횟수가 얼마 남지 않아 효과가 봉인되는 조언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군.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최대 생명력 효과를 봉인하도록 하세. 그리고 무력화 효과도 봉인하겠네. 이제 마지막 봉인 단계로군. 달인보다 강맹의 단계가 높아 아쉽게 되었군. 강맹과 달인은 둘 모두 세트 효과지만 지금은 혼동과 질서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부위에 적용되어야 한다네. 두 효과를 그대로 가져갈 경우 결국 하나의 효과를 낭비하게 되니 연성을 진행하며 꼭 부위 전용 효과들을 고려해 조언을 선택해야겠지. 아쉽지만 달인 효과는 봉인하고 강맹과 공격력을 남겨야겠네. 이제 마지막 연성을 진행해보겠네. 이렇게 엘릭서 연성이 마무리되었군. 어떤가? 처음에는 물론 쉽지 않겠지만 유명한 모험가인 자네라면 거뜬히 해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연성된 엘릭서를 장비에 부여하는 법 역시 알려줘야겠지. 엘릭서 부여는 연성을 진행한 아쿠아 게이트의 옆에 서 있는 엘릭서 부여 현자와 대화하면 된다네. 이렇게 자네가 연성한 엘릭서를 선택하고 이 엘릭서를 부여할 장비 부위를 선택하기나. 원하는 부위를 선택했다면 이제는 슬롯을 결정하면 된다네. 하나의 장비에는 3개의 슬롯을 지원하고 있으니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바꿔가며 조합할 수 있겠지. 당연한 말이겠지만 효과 적용은 하나의 슬롯만 되니 이 역시 참고하게나. 잠깐, 효과를 부여하기 앞서 강맹 효과에 붉은 경고 표시가 보이나? 특정 부위 전용 효과에는 이렇게 경고가 표시되고 있지만 부여 전에 자네 스스로도 한 번 더 확인하길 바라네. 연성된 효과가 헛되이 사라지지 않도록 말일세. 자, 이제 다시 장갑을 선택하면 모든 옵션이 정상적으로 부여된 것을 볼 수 있네. 아래 부여하기 버튼을 이용해 최종적으로 부여를 완료하도록 하지. 자, 이렇게 정제부터 시작하여 연성과 부여까지 마무리가 되었네. 부여된 효과는 캐릭터 정보창에서 해당 장비의 설명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엘릭서 조율 버튼을 통해 언제든 자유롭게 효과를 변경할 수 있다네. 이것으로 엘릭서의 연성과 부여까지 모두 설명한 것 같군. 수련용 엘릭서를 이용해 연성 과정을 진행해보면 더욱 쉽게 이해될 걸세. 자네라면 그 어떤 현자보다도 뛰어난 엘릭서를 연성해낼 것 같군. 긴 설명을 듣느라 고생했네. 그럼 현자 접견을 종료하도록 하지.